밥을 먹으며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문제적 남자에서 몬티울 딜레마가 나오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왠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이 있어요.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고 한 개에는 자동차가 있어요. 당신이 자동차가 있는 문을 고르면 가질 수 있죠. 당신이 한 개의 문을 골랐을 때 사회자가 남은 문 중 한 개를 열어 염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당신은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대로가 유리할까요? 이상하죠? 염소가 하나 나왔으니 어차피 염소 아니면 자동차 반반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현재 다른 선택지에 염소가 있을지 자동차가 있을지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이 처음에 자동차를 골랐다면 다른 선택지엔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이 확률은 33%죠. 당신이 처음에 염소를 골랐다면 현재 다른 선택지엔 무조건 자동차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염소 중 하나를 당신이 고르고 한 개는 사회자가 골랐으니까 남은 건 자동차죠. 당신 건 염소고요. 처음에 염소를 고를 확률은 66%예요. 그럼 바꾸는 게 두 배나 유리하네요. 아내에게 설명했어요. 여전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